제2도의 국민의힘 12명의 도의원은 여당 야당을 떠나 일본 정부가 향후 30년 이상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하는 데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13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하기로 일방적인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2023년 5월 20일 G7 정상회담에서 공동 성명서 발표를 통해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초읽기에 놓여 있는 긴박한 상임에도 도내 국회의원 3인이 현재 제2도 내 곳곳에서 간담회, 반대 시위, 서명 운동 중 정치 선동에만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과연 도민을 위한 일인지에 대해서 심히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10월 당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전문가 검토를 하였고 삼중수소, 피폭 가능성 및 오염수 해양 확산 등 우리 국민에게 미칠 영향은 유의미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또한 2021년 4월 해양 방류 발표할 당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가처분에 해당하는 잠정 조치와 함께 국제해양소 재판소 제소를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이행하지 않았을 것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2도 의회에서는 모든 의원님들이 2021년 4월 20일 제39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된 의원으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 반대 결의문을 통해서 저희 도민의 뜻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 4월 19일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성권 국회의원이 임명된 후 제2도 의회 국민의힘 저희 의원님들과 아무런 의사진행도 없이 제2도 야권 6개 정당을 결성하여 제주 도민을 갈라치기 하고 있고 심지어 6월 1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및 수산물 반대 서명 운동을 하는 등 우리 어민들에게는 피해보다는 본인 정치를 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46조 2조에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위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라고 국회의원의 의무가 명시되었습니다. 즉 국회의원의 역할은 유권자의 의사를 그대로 반영하여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가에 대해서 저희들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도민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어업인 피해 대책과 도민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정부를 향해 강력히 요구해야 될 것입니다. 여야를 떠나 저희 도민 모두가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도 정파적 이익 때문에 당신들이 반대하고 정의로운 척하기보다는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하는 것이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이지 않는가라고 반문하고 싶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하여 과학적인 증명 없이 괴담만을 유포하며 도민들 갈라치게 하는 것이 어떤 정치적 이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피해를 보는 수산 종사업자들, 어업인들, 그분들의 도민들의 엄중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엄한데 힘쓰지 말고 우리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 제정에 힘써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네, 저희 의회하고는 전혀 얘기도 없었습니다. 도당하고는 소통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전에 한번 전화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 정도까지는 알지 못하는데 의회하고는 최근에 김경아 의장을 만나 전, 후, 지금까지도 저를 비롯한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하고는 전혀 소통이 없었습니다. 그 제주도민 입장에서는 오염된다면 오염에 따른 피해 대책을 위한 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오염수가 방류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치 미만이고 아무런 유의미한 오염수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산 수산물에 대한 소비 위축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별법 제정 아주 좋습니다.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최근 아시다시피 전 원희룡 장관께서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린 바가 있고, 그다음에 최근 홍준표 대구시장께서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도당도 이에 대해서 중앙구청 만났을 때도 이에 대한 우리 도민의 뜻을 분명히 전달했고 도당에서도 최근 발표한 한번 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율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종 결정은 안 났습니다만은 적어도 그이 사항이
해양 투기가 금지된 입장에서 방류는 무조건 저는 잘못했다고 봅니다. 정부 입장이 어떤 발표 지금 나오기 전입니다만은 그래서 도당에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그 이런 뜻은 도민의 뜻을 분명히 중앙에 전달했고 4, 5년 걸리는 그 오염수 조류에 따라 오는 그 조류의 영향이 유의미하든 아니든 저희들은 방류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서명운동할 때 밑에 보면 그 저희들도 반대하는데 그 뜻을 분명히 제주도 의회에서 만장일치된 의견으로 했고 최근 국민의힘 그 소속인 강현호 위원장님 계신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그 부산시 의회하고 이 뜻을 분명히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맨 밑에 더불어민주당 해가지고 서명운동을 하시더라고요. 마치 저희 국민의힘이 방류를 예, 그걸 뭐 찬성하고 그걸 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느냐 그거는 분명히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진짜로 우리 도민들을 위한다면 함께 하자 해야죠. 저희들하고도 또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지금 현재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시대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모르는 내용입니까? 이제 터진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준비한 내용 아까 말한 대로 그 특별법 제정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4천 약한 600억 이상의 피해가 됨에 예측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노력이 우선시 돼야지 여기서 정치 선동을 하기 위한 그 아주 단순한 퍼포먼스잖아요. 이 정도로 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또 최근에 아까 말한 농수수경제위원만이 아니고 모든 의원님들이 반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도 또 갈라치기 하는 것이 아닌가. 이 국회의원들이 저희들은 단일 대응 형식으로 도민에 대해서 뜻을 묻고 그 대응 방안을 저희 도정하고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도정이 저는 난감해 할 것입니다. 도정이 그 오영훈 지사님을 주축으로 김희연 정부지사와 저희가 함께 대책위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런 내용을 함께 공유를 계속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국회의원 이분 때문에 아마 도정에서가 좀 더 난감하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야 힘을 합쳐가지고 해야 될 건데 지금은 그 오로지 그들만을 위해서 하는 것 같아가지고 부산이라든가 다른 그 국회의원이라든가 의회, 지방의회 의원님들도 반대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뭐 방류 찬성한 적 한 번도 없고 반대를 의사를 계속적으로 입장을 견지했고 그에 따른 피해 대책을 도민을 위해서 함께 하자는 뜻을 계속적으로 견지해왔는데 저희 김경원 의장님 찾아와서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저는 정치적인 목적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저는 의회에서는 아까 김경학 의장님 찾아왔고 협의를 얘기한 건데 저희 의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2021년 4월 30일 만장일치된 의견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결정을 도민들에게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저희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계속적으로 입장이 해양 오염수 방류 결정이 반대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피해 대책으로 그 방류에 대해서 진짜 오염수가 들어온다면 그래서 오염이 된다면 이에 따른 피해에 따른 액이 약 4,600억 이상으로 추정되는 것을 특별법을 제정을 요구했고 지금 제정했다니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염수가 지금 IAEA처럼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어느 정도 무의미한 정도라 할지라도 제주 수산물 소비 위축이 된다면 이에 따른 어민들의 피해를 해주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이 또한 국회의원들이 좀 더 노력을 해주시라. 제주도는 제주도 입장에서 하겠다. 기금을 통해서 그 다음에 홍보를 통해서 이뿐만이 아니라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해서 함께 해주시라라고 저희들이 일관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만이 아니라 여야 떠나가지고 민주당 의원님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야육당의 의미가 아니고 지금 저희도 의회 의원님들 교육위원님 포함해서 모두의 뜻이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밖에서 정치 선동이 아니고 꼭 필요한 만큼만 해주시라. 특별 국회의원으로 해야 될 일, 특별 재정,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방류 무의미한 결정이라도 수산물 위축이 되면 그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 준비해 주셔야 되지 서명운동 받아서 밑에 더불어민주당, 우리 국민의힘이 안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모두가 하고 있는데 이럴 필요 있느냐. 이거는 본인 내년 총선을 위한 겨냥을 위한 전치 성동이다. 정부도 반대 결정을 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했으면 저 좋겠습니다. 다른 외교를 따라가죠. 그런데 저희 원내대표 그 이기 그 대표단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기종 성산업 그 의원님을 원내대표로 결정하였고 예결위원장 저희 국민의힘 예결위원장님을 양용만 의원님으로 합의 추대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여야를 떠나서 다 마음인 거죠. 도민을 위한 거고 또 우리
생존이지 않습니까? 해양 면적의 25%, 24%를 차지하는 제주도의 해양 면적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지금 야육당이 하고 있는 그러한 퍼포먼스들이 진짜 실질적인 도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고 또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수산업 분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면 언제든지 참여하겠다. 그런데 그렇지만 그게 어떤 정치적인 의도라면 그런 부분은 같이 참여할 수 없고 또한 그 방법을 떠나서 의회 내에서 또한 우리 집행부와 같이 의논하면서 실질적인 도민에게 어떤 이익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여야를 따라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총선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잘 대응해서 열심히 할 것이고 또한 여야 협치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게 곧 우리 도의 발전이고 도민의 어떤 삶의 질 향상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열심히 하겠고 다음에 또 어떤 입장문을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